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순의 첫날인 제수요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머리에 젤을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잠시 후 이곳 서울대교구 고덕동 성당에서도 제수요일 새벽 미사가 봉헌되는데요. 제2예식 현장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보라색 영대를 걸친 사제의 입장과 함께 제2수요일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날, 많은 신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2수요일에 참회의 상징으로 머리에 제를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제는 속죄의 표시로 전년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제대 위에 보라색 초 뒤로 제2예식에 사용될 제와 성수가 보입니다. 사제의 강론이 끝난 후 드디어 제2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사제는 말없이 제 성수를 뿌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머리 위에 십자 표시로 제를 얹어주며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머리에 젤을 얹기 위한 행렬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2예식은 성경시대 유다인들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찢으며 행한 참회예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은 제수요일을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사순식이 첫날로 제정하고 복자 우르바노 2세 교황은 모든 신자가 제2예식에 참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죄를 얻는 예식은 인간이 현세의 삶에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하느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2예식은 준성사인 만큼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며 미사 없이 독립적으로 거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